안녕하세요, 손아빠입니다. 나 아침까지 살아있었는데 죽어버렸네. 아이, 손질해서 우리가 먹으려고. 자, 똑같은 오징어 같지만 종류가 좀 다른 겁니다. 얘는 병어, 얘는 덕배. 예전에 설명은 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병어는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이 지느러미가 있다는, 자, 달걀 지느러미가 투명하고 까맣습니다. 이것도 구별하는 방법에 하나 들어가고, 꼬리 끝에, 덕대는 꼬리 끝에 이렇게, 요 밑에 꼬리가 좀 길면서 지느러미 질게 이거 심지 같은 까만 게 묻어 있고, 얘는 꼬리 끝이 비슷하고 그런 게 없어요. 꼬리가 길이가 똑같아요. 이거 끝에 머리가. 그리고 날개 요 위에 지느러미도 조금 짧고 이쁘게 생겼어요. 날카롭지 않죠? 동글동글 넓적하게 생겼고, 얘는 조금 날카롭게 생겼죠.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귀엽게 생겼어요, 얘가. 그리고 여기 이 물결 무늬 보이죠? 요렇게 넓게 물결 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얘는 요 앞에 조금 여기 요 앞에 요만큼만 물결 무늬가 있어요. 이게 덕대고 이게 병어고,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거제도 사람들은 이거를 개병어라 불러요. 개병어. 얘는 참병어. 덕대를 참병어라 부르고 그냥 병어를 개병어라 불러요. 맛은 덕대가 훨씬 좋습니다. 얘가 맛있는 이유가 뼈도 조금 더 연하고 살도 뭐 좀 더 기름진다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고기 자체가 훨씬 더, 얘가 경매를 하면 얘가 더 비쌉니다. 한 마리 섞여 있네요. 전부 이거였는데 오늘 병어였는데 덕대가 한 마리 섞여 있어서 우리가 이게 먹으려고 손질 한번 해볼게요. 아,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었는데 아침까지는 뭐 간단합니다. 제 수유를 좋게 하는 방법은, 자, 이 비늘을, 지느러미 밑에 비늘 꼭 있거든요. 붙이고 자, 치고 지느러미를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꼬리도 잘라버리고, 피가 쭉 나오죠. 살아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이렇게 안 그러면 피가 안 나옵니다. 살아있었는데 죽고 금방 죽었나봐요. 저녁인데 아침에 경매가 온 건데. 그리고 머리를 딸 때도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이 부분도 이 가마살도 맛있는데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딸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쭉 빼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내장을 이렇게 꺼내는데 요 똥구멍 쪽에 약간 이 상자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를 따세요. 봐, 이렇게 상자가 남아있죠? 요거를 싹 긁어줘야 돼요. 핏대도 긁어줘야 되고. 이거는 손질할 때 병어는 이제 죽어있는 걸 많이 사거든요. 근데 그 죽어있는 걸 사더라도 해는 되면 상관이 없는데, 요 창자 요게 조금 냄새가 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도 손질 한번 해볼까요? 얘는 배도 좋아요. 배 속도 피도 많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을 하면 됩니다. 다음 건 어차피 새꼬시로 하기 때문에 뼈를 바르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라서 이제 엄청 신선합니다. 상자 여기 상자 보이죠? 상자 상자 꼭 잘라주세요. 그리고 솔로 요 까만 요 요 내피를 잘 씻어주세요. 자, 보통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꼬리 쪽으로 이렇게 쭉 짜주면 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피가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만 씻어줘도 되는데. 우리 같은 뭐, 기계가, 장비가 있는 사람들은 피를 또 한 번 더 빼주면 좋겠죠? 이렇게. 아, 요거는 뭐 있겠니? 싶지만. 원래 살아있는 거는 신경도 없어요. 이렇게. 신경도 빼주면 더 좋아요. 살아있는 건 신경도 뺍니다. 이렇게 신경까지 다 빼버리면 손질이 끝납니다. 이게 원래 여기 사람들은 이제 얼려놓고 안주 삼아 한 마리씩 이렇게 썰어 먹지만 이건 생 걸로 썰어 보겠습니다. 수산시장 가면 요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절대 병어가 아니거든요. 이 라운드 폼파노라는 생선인데 병어돔이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어요. 자, 병어가 아닙니다. 맛은 완전 달라요. 중국산 병어동 라운드 폼파노. 중국 양식밖에 없습니다. 병어랑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니까 이걸 병어라 알고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닦아서 원래 한 마리씩 얼려놓고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먹을 거라서. 그렇지 않아도. 아니야, 아니. 조금 큰 것들은 우리가 이게 안 하고 또 뜨듯이 가운데 빼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빼버릴게요. 두 마리는 그냥 새 것으로 하고. 보겠습니다.
아니, 내일 없나? 어제 없나? 내일 없나? 어. 왜? 처음 갔다가 삼천포 갔다가. 삼천포? 어. 아니, 내일 데리고 와야지. 아, 데려올 거가? 어. 삼천, 아, 아니, 오고 싶어. 곤란다. 어제 이제 뒤에서 나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빨리 못 나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건 가운데는, 이건 가운데 뼈 뺑기고, 얘는 새 꽃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꽃이, 하고. 자. 아니,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 이건 새 꽃이고, 이거는. 기구가 나. 먹어보자. 어떤 거나? 어떤 거 이거 가운데 거? 하나 사줄까? 응. 난 이거 새 꽃이 먹어봐. 아이고, 아, 숨겨가지고 아파 죽겠네. 역시. 초장. 나나빤 초장. 초장쟁이다. 초딩이 많아. 초딩이 많아. 맛있다. 야. 이거 맛있네. 이게. 이거만 외삼촌 잔병화예요. 요거는, 요거는 그냥 쓰레기고. 옛날 사람들은 잔병화라 해야 한다. 색깔 표리다. 네. 불구스름하고 이거는, 맞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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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진아, 저놈만 팔고 있어, 저놈만. 맛있다. 어, 줄줄이 삐어나야 된대. 잡아. 야, 역시 내가 깎았다, 야. 아, 맛있네. 깻잎에서 먹으니까 맛있네. 네, 네. 응? 너무 맛있네. 맛있네. 그럼 더 줄까? 맛있나? 깨는 거 하나씩 줘봐. 맛있다. 야, 여기는 연하사지나. 안 아까. 이거 줘라, 이거. 한진이 이거. 300원. 전도금 재미 남았나? 이따 빨간다, 사면. 우리만 한 개 남았다. 이제 아치들 하고. 맛있다. 쌈뿌리 뭐 좋아하는데 맛있다. 간장 먹을까? 간장이 좀 맛있다. 이제는 병어 신선한 것만 사면 맛은 있어. 맞지? 아, 맛있네. 응. 응? 야. 엄마가 배달 마시고 가세요. 밖에 아침까지 살아있어서. 아. 응? 탱글탱글하다. 예, 식감이 많이. 식감 장난 아니다, 쟤. 이거는 지금 내가 혈관에다가 피를 쌌어. 물을 쌓아갖고 하나도 없지. 얘는 너무 작아서 없을 줄 알았는데 피가 좀 있더라. 이봐, 이거 엄청 깨끗하게 됐지. 이거 봐봐. 엄청 깨끗하고 피도 없고. 씨, 잘 쪘으리네. 너는 두 세 개씩 찍어가 뭐해, 바보야. 그 뼈를. 그 결대를 이렇게 놔주려고 합이 남아있다.
맛있다. 다음 아빠 맛있네. 저녁이니까 큰거 그냥 5,000원씩 드려. 감사합니다.